자, 여러분, 메밀 전 부칠 거예요. 이거 오박사네, 메밀 전. 볼게요. 여러분, 어렵지도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부추랑 당근, 호박 뭐 이런 것만 넣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쉽게 개서, 여러분들 메밀전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배합이 잘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물만 넣어서 하면은 금방 이거 되거든요. 물기는 여러분 요 정도 물기예요. 요 정도 요렇게 이거 잘 보시고 요 정도 물기로 이렇게 하시는 거 요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요 정도 물기. 여러분들은 이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게 없기 때문에 알아서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메밀 가루입니다. 요거 그냥 여러분들이 아, 잘 안 붙여져요 그러는데 이거는 배합이 잘 돼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오박산에 30년 노하우로다가 이거 배합을 한 거니까 여러분 그 배합으로다 그냥 붙이면 기가 막힙니다. 1년 365일 이거는 진짜 잘 나가고요. 여러분 이거 그 메밀전은 냉면 드실 때도 메밀전 부셔서 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온면 드실 때도 하고 도토리묵도 드실 때 아주 좋거든요. 옆에다 놓고 같이 드시면 좋거든요. 요거 하나에 만원씩인데 다섯 그러니까 이것만 시킬 때는 5만원 이상 택배비 무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5천원의 택배비가 들어가요. 여러분 아셨죠? 와, 요게 이렇게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 요거 해서 이제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요게 앞면이라네 여러분. 아까가 뒷면이고 요게 앞면이래요. 지금 맛있게 생겼죠? 냉면 드시는 분들이 꼭 이거 드시죠 사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집에서도 이거 하고 드시니까 오박산에 이거 메밀전 먹다가 못 먹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나왔는데 제가 조금 잘게 잘랐어요. 제가 잘게 잘라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를 요거 여기랑 얹어서 이렇게 너무 맛있어. 여러분 이거 꼭 주문하세요. 맛있다. 맛있어. 자, 여러분 오박사님이 정말 묵을 잘 쓰셨더라고요. 얼마나 탱글탱글한지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간도 딱 맞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오박사님이 해놨어요. 오박사님. 네. 근데 육수가 이게 뭐예요? 이건 냉면 육수 같은데? 이거는 온면 육수. 저희가 온면 육수 끓여서 파우치에다가 해가지고 요 표시를 냈어요. 아. 이거는 온면 육수고. 아, 온면 육수. 이렇게 표시가 없는 거는 이제 냉면 육수로 이제는. 아, 온면하고 냉면. 네. 아하, 요렇게 표시된 거? 예, 표시된 거는 저는 온면 육수로. 아, 온면 육수? 예. 그럼 여기를 온면 육수, 냉면 육수를 한번 해볼까요? 그럴게요. 예, 이제 묵절이 올 거잖아요. 예. 자, 한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녹여야 돼? 어떻게 녹여요? 끓여야지 돼요. 아, 끓여야 돼요? 어떻게? 와주세요. 네. 자, 여러분, 요게 온면 육수죠? 네. 그러면 요거를 그냥 냉동시켰다가 예, 어떻게. 냉동된 거예요. 이게. 네네. 그러면은 그걸 잘라서. 요거를 이렇게 잘라요. 네네네.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네. 끓이면 돼요, 그냥? 네, 끓이면 돼요. 저희가 이제 다 끓여놓은 거니까는. 아하. 있어요. 아, 다시 한번 데우기만 하면 되네. 그냥 네네. 이렇게 해서 녹으면 되네. 네, 녹으면 돼요. 아하. 요거는 온면이고. 네네. 자, 냉면은 또 뭐 냉면 육수 그대로 보면 아실 거 같아요. 그죠? 네. 냉면 네. 육수는 저는 그대로 또 얼려있는 네. 채로 있거든요. 네. 네. 냉면 육수예요. 아, 요건 냉면 육수. 네, 차갑게 드시려면은. 네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붓기만 하면 돼요. 아, 이게 지금 얼음이 이게 너무 많이 네, 너무 제가 녹였어요. 너무 녹여서 이렇게 됐고 네, 여기다가 네. 이제 김치를 좀 넣어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 김치도 네. 제가 지금 쫑쫑 썰었거든요. 네네네. 김치도 좀 얹어주시고 좀 얹고 네. 오이도 저는 채 썰었어요. 네. 이렇게 얹고 김가루 같은 거 있으면 저는 네. 김가루도 넣어주시려면은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어머
세상에.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드시면은 차가운 국밥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와. 그래서 밥도 이제 두 숟갈 넣어서 네. 드시면은. 네, 좋겠죠. 밥도 괜찮겠네요. 그죠? 네. 여기다 이제 먹고 나서 국물이 남으면 밥을 넣으면 네, 되겠네. 밥 두 숟갈. 와.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온면 아까 다 끓었는 것 같은데? 온면? 네, 온면. 네, 온면 주세요. 여러분 이제 묵절이 오니까 꼭 이렇게 드시라고 육수 아무거나 드시면 안 돼요. 배곡생, 아, 배곡생이래. 왜 배곡생이 나와? 아유, 오박사 내 거 30년은 가마솥. 저 밖에 가마솥에다가 끓이는 거 여러분 보여드렸죠? 제가. 가마솥도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가마솥에서 떠나지를 못하시고 이거 끓을 때까지 전부 기다리셔서 이 진짜 정성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마솥에다가 하는 육수 드시다가 진짜 아홉 바가지 넣는 거는 드시면 안 돼요. 일반 냉면집에서 하는 거는 그냥 공장에서 아홉 바가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요거는 이제 온면, 온면 끓인 거. 자, 온면 이거 이렇게 해서 바글바글 한번 끓이시면 돼요. 네. 어, 아주 편이야. 저희가 다 간하고 다 끓여놓은 거니까. 그렇죠. 아까 가마솥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네네. 아홉 바가지는 안 돼야. 네. 자, 여기다가 또 마찬가지로 네네. 김치도 똑같이 넣으면 돼요, 네네. 진짜. 이렇게 넣고. 응, 맞아. 네. 김가루도.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고. 식성대로 넣으시면 돼요. 식성대로. 이렇게 넣고. 끓인 육수, 예. 이거 이렇게 부시면은 오 마이 갓. 와, 맛있겠다. 여기도 네, 네. 밥 말아 드셔도 맛있겠어요. 네, 자, 밥 두 숟갈. 그렇죠. 네, 여러분, 여기다가 제가 한번 들어가서 먹어보겠습니다. 요것도 온면 육수로다가 뭐 칼국수인가요? 뭐라 그랬어요? 네. 네, 온면 메밀 칼국수를. 네, 네. 나오는 손님들한테 제공하는 거. 그렇죠. 메밀 칼국수인데 육수는 이걸로 지금 온면 네. 육수로 똑같이 쓴다는 거죠? 네, 온면 그럼 육수. 집에서 칼국수 사다가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네, 당연하죠. 오케이 오케이. 해보세요. 네. 한번 잘라서 네. 한번 해주세요. 네. 이걸 데우기만 하면 되네 그러면. 그죠? 예. 네. 네, 이것도 그냥 저희가 제가 녹혔어요. 네네. 미리 내놓으면 되겠네요. 그죠? 네. 드시기 전에. 그래서 아하. 쉽게 쉽게. 네. 와. 저희는 파우치 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1인분씩 딱 파우치를 맞아, 맞아. 해서 손님 오시면은 요것만 딱 뜯어서 맞아요. 여기다가 저는 호박즙 넣고 아하 칼국수. 칼국수니까 네. 호박즙. 와, 여러분 또 비법 가르쳐 주시네. 네. 여기 이제는 당근 당근 조금 넣고 네. 와 끓기 시작하면은 끓기 시작하면 이걸 넣으면 되는 거죠? 부추 네. 네. 조금 그때는 기다렸다가 넣을게요. 네. 자, 이게 메밀 칼국수 면 빼는 거예요, 지금. 와, 요렇게. 자, 오 박사님이 30년을 이거를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 근데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하려고 그래, 그죠? 다들. 30년을 지켜왔어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여기는 저는 예. 냉면 뽑는 분창이에요. 네네. 네네. 흘려요. 네. 여기에다가는 저는 칼국수 아 온면 아하 예예예예 예, 예, 예. 나오는 게 네. 흘려요. 이거는 좀 굵게 나오죠. 아 그래요? 네. 똑같은 면인데도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구나. 똑같은데도 다르게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 나오는 거. 와. 굵어요. 그러네. 굵어요. 그러네. 국수처럼. 아하. 냉면에 면하고 또 틀려요. 아하. 이렇게 굵죠.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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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그래서 진짜 예. 간직해가지고 입간직해서 네.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 칼국수 이렇게 대접해 드리고 있어요. 그럼 메밀칼 저거 사다가 입간직해가지고 네. 집에서 이 칼국수 만들어도 되겠네요? 너무 좋죠. 오 마이 갓. 이거 하나 비법 가르쳐 줬네. 육수 끓일 땐 저는 네. 그 야채하고 약재 같은 것도 다 들어가니까는 네. 칼국수 육수 너무 괜찮아요. 네네. 네. 자, 펄펄 끄네요. 바쁘다, 바빠. 면도 빼고. 자, 이렇게 되면 다 된 건가요? 네, 다 됐어요. 와우. 아니, 오 박사님. 네. 이거 집에서 시간을 물어보면, 네. 아, 요즘 엄마들 다 집에서 칼국수 해 먹으면
알잖아. 이렇게 보면 가루인지 아닌지, 그지? 그렇죠. 감으로 다 알아, 그지? 네. 만져보면은 뭐. 예, 예, 예. 자, 저렇게 해서 지금 이제 칼국수가 나오는 겁니다. 칼국수가. 아, 이것도 한번 작업을 해야 돼요? 네, 이게 더 쫄깃쫄깃해야 되나 봐요. 아하. 그냥 해서 드셔도 되는데. 아하. 손님들한테 나갈 거니까. 아하. 아, 그 다음에 저렇게 뜨거운 네, 물로 한 번. 저리다가 오케이. 먹어야지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러네. 비법 다 가르쳐 주면 큰일 났네. 여기 냉면집이 안 오게 생겼네. 오. 응? 여기 와서 드셔야죠. 이렇게 해준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사장님 부어주세요. 와, 맛있게 생겼다. 저는 맨날 냉면만 먹어갖고, 이거를 잘 맛을 안 봤네. 냉면을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냉면만 먹어갖고, 완성됩니다. 여러분, 이거 나오기 전에 벌써 다 먹었네. 응? 요거는 다 먹어버렸어. 자, 여러분. 어, 왕 언니? 이거 지금 도토리 묵인데, 이야, 이거 저는 이거 온면 육수. 이건 도토리 묵, 냉 도토리 묵 밥. 여기다 밥을 넣으면 밥이 되고, 이렇게 묵을 먹어보세요, 한번. 자, 왕 언니, 그 숟갈로 한번 타서 드셔보세요. 자, 제가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자, 저 이거 처음 먹어보는 것 같네, 이거는. 자, 이게 저 냉면만 맨날 먹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는 이 집에 오면 냉면만 먹거든요. 자, 눌렀나요? 동시적이? 예. 아하, 이렇게 떠서 먹기? 오케이. 떠서 먹기? 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떠서 드시래요. 이렇게 여러분. 자,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와우. 우와, 맛있겠다. 국물 넣고, 그 다음에 김치 쏙 올려서, 포크가 없지요? 언니, 이거를 손에다 포크로 한번 먹어봐요. 언니. 응? 어떤지 맛 좀 평가해 주세요. 응? 그리고 이거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 응? 맛있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저어서. 또 여기 와서 이거 도토리 묵 먹으러 오시면 안 돼요, 이거. 이거는 그냥, 맞아요. 이건 파는 게 아니에요. 육수 때문에 한 거지. 예. 육수가 환상이다. 이거랑 예. 다른 데서 먹는 거 달라. 네, 육수 괜찮아요. 육수 끓일 때 언제 오셔, 김 선생님? 온면 육수 끓일 때. 이 온면 육수가 이렇게 좋아? 네. 우리 집에서 이제 칼국수만 나가는 거죠. 이 육수에. 근데 밀키트로 육수, 밀키트를 시키시는 분들은 차가운 건 어떤지 봐야 되겠다. 그건 이제 냉면 육수. 냉면 육수. 네. 내가 아까 그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우리 육수 얼음을 좀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마른 거예요. 아, 그랬구나. 냉면 육수, 장 먹던 냉면 육수, 그죠? 이 냉면 육수. 겨울에 있잖아요? 요거랑 요거랑 같이 먹어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 네. 나는 이거 먹을 것 같아. 응? 원래 냉면 좀 좋아하니까. 너무 맛있다. 응? 아, 밥도, 언니. 밥도 말으면 좋대요. 밥하고 한번 같이 말아봐요, 언니. 응? 여기다가 밥 말아봐. 응? 이렇게 말아서 언니 한번 밥하고 같이 먹어봐. 내가 밥 잘 줄게. 국수는 다 먹어야지 먼저. 그래? 국수는 먼저 다 먹고 그다음 이 밥을 한번 먹어봐요. 나도 한번 이 밥을 한번 떠볼게요.
이렇게 해서 밥을 한번 말아 볼게요. 제가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언니 먹고 나서 해게 왜 맛있어. 언니 거기다가 밥 뺏어 줘 볼게요. 언니 밥하고 한번 이렇게 먹어봐요. 진짜 맛있다. 육밥이 김치랑 해서 밥하고 묵하고 언니 가면서 내줄게. 아고 이렇게 언니 한번 먹어봐요. 괜찮아요? 와, 나 이 칼국수 진짜 매력있네. 나는 흐물흐물할 줄 알았더니 아니네. 콩 많이 좋아요. 와, 진짜 이거 맛있네. 계속 가루 사가지고. 아, 나는 왜 이거를 안 먹어보고 맨날 냉면만 먹었지? 그때는 좀 더울 때 오시니까는 제가. 아, 저는 저 추울 때도 냉면만 먹었던 것 같은데. 네, 냉면. 너무 좋아하니까. 분들은 겨울에도 먹죠. 네. 우리 그 메밀 가루 가지고 좀 반죽해서 국수로 만들어 드셔도 괜찮아요. 그 가루로 이거 한 거잖아요. 뽑은 거잖아요. 한번 이제 하는 거 보여주죠. 예, 제가 드릴게요. 이걸로 이거 사실 갖고 아까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예. 이게 원료잖아요. 이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로 개서 이렇게 뽑아요. 집에서 기계가 없으니까 손으로. 예. 아셨죠? 메밀가루, 메밀가루. 여기다 놓으세요, 여기다. 와, 진짜 맛있다. 와, 웬일이야. 여러분, 드시고 싶어서 어떻게. 중요한 게 남았네. 육수 아까 어디 갔어? 예. 얼마요? 육수, 자, 여러분. 이 도토리 묵은 여기서 파는 게 아니고 도토리를 여러분 이제 도토리 가루 사실 거 아니야. 전부 다 묵을 써서 드실 거 아니야. 그때 이게 온면 육수. 요거는 우리가 냉면 평상시에 지금 밀키트. 네. 나가는 거 이거 육수거든요. 네. 가격은 얼마죠? 하나에 2,500원이야. 근데 그래가지고 5만원어치 사시면은 20개인데 22개. 아, 5만원어치 사면 22개를 주신대요 여러분. 22개니까 이거 사셔야 돼요. 네. 여러분 요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가마솥이잖아, 여기. 가마솥, 여러분. 가마솥. 그 끓이는 거 봤잖아, 여러분. 요거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냉면 드실 분들은 요거 육수. 그리고 도토리묵도 냉면 육수로 하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그리고 온면 육수 너무 좋아. 아, 나 이거 매력있네. 정말 정성을 다했습니다. 정말 우리 배옥생처럼 정성을 다했습니다. 오박사 내가 30년 전통 100년 가게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주문하시고 오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아차! 인사를 안 했어. 아차! 메밀가루 얼마? 메밀가루 이거 10,000원. 요것만 시키는 사람도 있잖아. 10,000원인데 5kg 50,000원씩 하면은 택배 저희가 부담합니다. 예, 근데 요것만 시키면 50,000원. 예. 50,000원 아니면 50,000원 아니면 택배비만 내시면 되시고. 네네. 네, 그리고 육수랑 같이 시킬 때는 요거 하나 그냥 곁들여 가면 되는 거니까. 예, 맞아요. 예, 육수 시킬 때 요거 같이 곁들이세요. 예.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사랑합니다.